균수의 측정법, 토마 혈구 계수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균수의 측정법 1. 총균수의 측정, 혈구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. 총균수의 측정에는 토마의 혈구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. 이 방법은 생균과 사균 모두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간단히 단시간 내에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 생육 곡선을 만들 경우 또는 조건을 달리할 경우에 생육도의 비교 등에 간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. 토마 혈구계에서 커버 글라스 지지대가 있고요. 커버 글라스, 그 여기는 카운팅 챔버 0.1mm 뎁스 해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여기에 스포이트로 여기에 시료를 담습니다. 슬라이드 글라스 중앙에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정도로 미세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줄이 그어져 있으며 그 한 칸의 가로 세로는 각각 0.05mm이다. 커버 글라스를 그 위에 얹으면 슬라이드 글라스와의 사이에 0.1mm 틈이 생긴다. 요거죠. 따라서 한 칸의 용접은 0.00025 밀리미터 세제곱 밀리미터이다. 이한칸 안에 대략 10개의 균체가 보일 정도가 되도록 정확하게 희석한 균체 현타격을 관찰하여 네 칸의 균수를 측정한다. 4회 반복 측정하여 총 평균치와 희석 배수로부터 1mm 중의 균수를 계산할 수 있다.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걸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고 균수들이 이렇게 보여지죠. 측정 조작 시 유의점 1. 균체 형태액은 잘 혼합하여 균체가 분포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 빨리 핏팩으로써 혈구계의 중앙 눈금 부분에 넣는다. 이 커버글라스는 옆으로부터 밀어서 덮고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. 3. 혈구계를 제물대에 얹은 후 균체가 혈구계면 위에 가라앉을 때까지 5분에서 7분간 기다립니다. 4. 줄위의 균체는 상변, 우변 위를 세고 하변, 좌변 위의 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 이 실험 기구 및 시약, 시험관, 시료액, 캔디다, 루고사, 여기 있습니다. 피펫, 진동 교반 장치, 토마 혈구 계산기, 커버 글라스 현미경, 진동 교반 장치, 균수를 측정하거나 이식하고자 할 때, 액체 배양액 중의 균체를 균일하게 교반하는 데 쓰입니다. 3. 실험 방법 1. YM 폐지에 캔디다 루고사를 배양기에서 수일간 배양한 캔디다 루고사를 시험관에 담습니다. 캔디다 루고사는 이런 모양, 또 이런 모양,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2. 10배로 희석해서 캔디다 루고사 시료액을 만듭니다. 3. 캔디다 루고사 시료액을 진동 교반 장치로 충분히 섞이도록 합니다. 4. 토마 혈구 계수기에 이 시료액을 핏팩으로 떨어뜨립니다. 또는 커버 글라스와 눈금 판 사이에 핏팩 끝이 닿으면 그틈 사이로 퍼지게 커버 글라스는 누르지 않습니다.
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누르면 깨집니다. 그리고 네번한 것을 재밀대에 놓고 조배율로 검경합니다. 6. 네 구획의 균수의 수를 셉니다. 7. 센 개수의 평균에 희석배수 x를 곱해 주어진 수 10의 6승을 곱하여 1ml당 효모수를 구합니다. 1ml의 효모수는 이센 개수의 평균, 뭐 4회 했으면 4회에 대한 평균 곱하기 0.001 밀리미터, 세제곱밀리미터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희석배수 곱하기 하면 값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게 1ml고 요한 칸이 0.2ml, 더 작은 요한 칸이 0.05ml. 그래서 요큰건 0.25ml씩 되고요. 이걸 확대했을 때 이렇게 요 빨간 줄 있죠? 빨간 줄에 대한 이렇게 그래서 균수를 세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공식 있죠? 요 공식에 맞춰서 평균 값을 입력하고 희석배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1ml의 효모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이것으로 균수의 측정법, 토마 혈구계를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